Happy birthday to me.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, I'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aches too. Merci les jours d'avoir sponsorisé cette vidéo. I never thought I'd be the one. Oh. Oh. Scratch. Oh. 무거운데? 평소에 제가 눈여겨보던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가구 직구를 해봤어요. 오! 좋은데? 일단 여기다 두고. 좋은데? 이렇게 막 이런 게 좀 좋은데? 오씨. 마음에 드는데? 얘를 어디다가 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.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봤는데 거기서 집에서 텃밭을 가꾸면 건강이랑 행복지수가 올라간대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서 식물을 잘 키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출산을 하기 직전까지 너무너무 잘 키우던 애들이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많이 죽었어요. 그래서 집에서 식물을 다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기도 했고 뭔가 공기정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식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쁜 식물들을 좀 준비해봤어요. 짜잔! 일단은 빨래 좀 개고 지금 저희 집에 향이 엄청 좋아요. 빨래 널어놓으면 나는 그 집냄새 알죠? 그 집냄새. 제가 이 르주르 세제를 지금 한 달 반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인스타에서 제가 몇 년 전이었지? 그때 패키지 보고 진짜 우와 예쁘다 이러고 제가 저장을 해놨었는데 저는 어떤 제품이든 구매할 때 제품력이 좋은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제품력 좋은데 거기 패키지까지 예쁜 애들을 좀 위주로 찾아서 쓰는 편이에요. 제가 좀 비주얼 중요시하는 사람이야. 저랑 남편은 빨래할 때는 이 르주르 클래식 라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. 진짜 섬유유연제 컬러가 이렇게 예뻐도 되는지 이게 천연 세제래요. 세정력도 너무 당연히 좋은데 비주얼까지 좋으면 뭐 그쵸? 근데 패키지 진짜 예쁘지 않아요? 세제 패키지가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건지 약간 세제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 더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그 빨래 냄새에 진짜 약간 환장하는 스타일이거든요? 빨래 잘 된 날에는 향수도 안 뿌리고 나가요. 그냥 빨래 냄새 자체가 너무 좋아서. 되게 은은하고 부드러운 그런 라벤더 향? 지금 저희 집에도 이 라벤더의 잔향이 엄청 은은하게 나고 있는데 사실 빨래향이 너무 많아서 돌리기 귀찮고 그럴 때는 그냥 이
이 유아라인, 이 루즈루 유아 세제로 빨래를 같이 에트나 거랑 같이 돌리거든요. 제가 제가 이 르주르 유아라인 향을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정확하게 내가 생각한 향이라고 표현하면 되는지 그래도 생각이 난 게 있거든요. 근데 뭐냐면은 이 유아라인 세제 향이 되게 베이비 파우더리한 향이 나거든요. 그 잔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향을 맡으면 되게 기분 좋아지고 막 그 향이 나는 옷을 입고 있는 에트나랑 이제 남편 보면은 막 더 껴안고 싶고 막 뽀뽀하고 싶고 그러는 거죠. 그런 향 있잖아요. 막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안고 싶고 막 그런 향이에요. 톰포드의 머스크 퓨어 제품이랑 마르젤라의 레이지 선데이 애프터눈이라는 향수의 그런 베이비 파우더리한 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구매한 식물 아직 안 보여드렸죠? 짜잔! 짜잔 짜잔! 이거는 틸란드시아라고 여기서 이렇게 꽃이 펴요. 이렇게 제가 한 그루 갖고 한 그루는 저희 엄마 드리려고 두 그루를 샀거든요. 그리고 이건 장미. 장미도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 제가 물 줬더니 너무 쑥쑥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. 장미도 좀 키우기 어려운 친구인 거라고 들었는데 잘 키워보면은 뭐 잘 살지 않을까요? 이 친구는 만냥금이고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게 지금은 조금 선홍빛 같은 느낌인데 좀 더 익으면 빨간색이 돼요. 얘는 홍콩야자예요. 홍콩야자는 요즘 되게 많이 인스타에서 보이는 그런 나무인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공기정화를 되게 잘한대요. 근데 이 두 그루는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. 분갈이만 제가 따로 하는 걸로 하고 되게 양지에서 사면 되게 싸거든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제 친구가 선물로 준 바질인데 얘도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. 이 틸란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. 틸라는 그냥 딱 보자마자 오! 이거다! 틸란드시아. 이제 빨리 화분을 이거는 눈여겨봤던 앞치마? 귀여워.
포장해서 또 귀여운 모종삽을 구매했는데 귀엽잖아요? 이게 세트예요. 근데 뭐 이런 게 필요할진 모르겠는데 요거까지 이렇게 세트. 아 더워. 제가 지금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 반팔로 갈아입고 좀 다시 준비를 해봐야겠어요. 너무 더울 것 같아가지고. Change. 제가 대학생 때 그때 아침화하고 처음 하는 것 같은데? 작업할 때. 이거 뭐야? 너무 새 거 티나네? 새 거예요. New. 요거. 요 친구. 요게 뭔가 장미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. 아이씨. 장미랑, 봐봐요. 한번 넣어보면은. 이게 이제 두 개가 올라가는 거예요. 되게 예쁘지 않아요, 벌써? 얘는 장미를 한다 치고. 제가 틸라는 왠지 딱 요 블랙이 예쁠 것 같아가지고. 괜찮죠? 틸라는 블랙. 주인을 찾아서 넣어주고. 요 토분에다가는 이 홍콩 야자. 홍콩 야자 친구를 여기다가 담을 거예요. 딱이네. 홍콩 야자네, 그냥. 그리고 요거는 러블리 스타일. 높이를 이렇게 좀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. 아! 우리의 바질. 바질을 여기다 할까? 바질한테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. 이것도 있고, 여기 그냥 이 베이직한 톤도 있어서, 이건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. 아! 제가 당근으로 조금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의 그런 화분 하나 샀는데, 너무 올드한가? 왜 이렇게 나오냐? 예쁘게 좀 나와야 되는데. 인생 첫 분갈스 이스 시작스. 1304 사장님께서 마사토가 좀 무거우니까 이거를 까는 게 훨씬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없다고 하니까 좀 챙겨주셨어요. 이렇게 생긴 아이들인데 이게 훨씬 마사토에 비해서 훨씬 가볍기는 하거든요. 얘가 훨씬 양이 많은데 얘가 훨씬 무겁긴 해요. 시작! 이만하게? 오! 뭔 진짜 많이 날려. 오씨! 지금 20분 만에 겨우 두 개밖에 못했어요. 어떡하지? 틸란스. 약간 기울어져 있네.
지금 제가 청소를 한 2시간 가량 하니까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3개나 썼어요. 대박. 대박이죠. 아, 진짜. 정리하나, 진짜. 정리하나,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. 진짜. 제가 그 아까 소개 안 했는데 이 황칠나무도 같이 샀었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이미 분갈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? 약간 돼 있는 친구여가지고. 근데 제가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이 친구한테 주 5일 물을 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주 15일에 한 번 물을 줘야 되는 친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물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내일 햇볕에 쨍쨍 말려봐야 될 것 같아요. 내일 햇볕에 아주 쨍쨍 말려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주 아주 제일 제일 마음에 드는 우리 장미씨 뭔가 유럽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? 제발 제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. 제발 제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. 에뜨나?